종목은 더 간다. 이 제목으로 같이 2시간 반 동안 공부하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는 가는 종목을 미리 꽃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그러면 잘라다가 밑에 있는 잡초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죠?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제 트레이더 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늘 뭐 오늘도 자르고 내일도 잘라야 되니까 그렇지만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는 종목을 함부로 자르면 어떻게 해요? 수익률이 떨어지죠. 자, 그래서 안 가는 종목을 잘라야 되는데 가는 종목을 잘라서 거꾸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자, 그럼 시장 상황을 잠깐 보고요. 시장이 오늘도 좀 조정하는 이유는 뭐 이미 예고되어 있던 대로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중국하고 본의 아니게 지투전쟁, 무역전쟁을 벌리고 있는데요. 뭐 길들이기가 하는 건지 어쨌든 계속해서 좀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불안 요소를 만든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중국을 겨냥해서 말장난을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더 그렇죠. 그렇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중국의 자 기술 대미 기술 수출 방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 예,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카드가 있겠죠. 동네 부자님도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카드가 뭘까요? 맞대응하는 방법. 그죠? 무역전쟁에 니네들 그래? 아, 그러면 트럼프가 살고 있는 예, 농산물을 갖다가 뭐 25%를 지난번에 그랬었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전은 뭘까요? 예, 중국이 갖고 있는 국채를, 미국의 국채를, 장기 국채를 갖다가 파는 방법. 그죠? 그랬더니 지난번에 또 예, 트럼프 정부에 저희가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팔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다 사줄 사람이 있다. 그죠? 사줄 국가도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건지. 그죠? 그런데 또 만약에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중국이 그 많은 그 3조 2천억인가요? 잘 까먹었는데요. 어쨌든 예, 그 엄청난 그 달러에 대한 그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데 그 국채를 팔았을 때 과연 중국으로서는 유리할까요? 만약에 그것을 많이 팔았으면 자기네가 국채를 팔면서 국채값이 폭락을 해버리면 중국은 돈을 안 날릴까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날리겠죠. 자, 뿡뿡이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세 번째는 택할 수 있는 고난이 뭐죠? 여러분은 뭘 생각했죠? 세 번째 카드. 중국에서 미국에 쓸 수 있는 세 번째 카드. 첫 번째 카드는 이길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농산물을 수출을 많이 하는 중국, 저기, 미국 입장과 공산품을 많이 수출하는 미국 입장, 아니, 중국 입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예, 그것을 안 먹고는 못 사는데 미국의 공산품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잠시 안 사도 다른 걸 살 수 있죠. 이런 장단점이 그만큼 또 중국의 물건이 값싸면서 많이 예, 질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죠. 그럼 세 번째 카드는 뭐죠? 예,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과 동시에 김정은이가 재빨리 어딜 가죠? 예, 시진핑을 갑니다. 그럼 시진핑이가 야, 너 내 말 들어.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어쨌든 그렇게 하는 가능성도 마지막 카드는 있겠죠. 내가 미국하고 유엔이 제재를 가했지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확실한 중국 편을 가져가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가는 길에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찜찜하죠. 어쨌든 무역 G2, 무역 전쟁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직 잘 모르지만 이것이 아직 마무리를 안 단계가 7월 6일까지인가요? 7월 7일 날 일단 적용시킨다 하니까 7월 6일까지 협상 카드가 아직 열려 있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강달러 현상이 계속 이어지니까 원화가치 하락이 급락하면서 외인들의 강력한 매도가 나왔죠. 물론 미국의 투자자들은 상당히
장기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덜 했는데 유럽 투자자들이 상당히 또 유럽하고도 지금 또 갈등을 갖고 있으니까 많이 파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많이 파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비교 차트에서 지난번에도 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환율이 이렇게 급등해 버리면 지수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니, 전무관님 그러면 환율이 급등해지면 예, 우리나라 수출 물가가 싸져서 저기 물건은 또잘 팔릴 거 아닙니까? 수출 기업에 같은 경우는 그러지만 이제는 대한민국도 만약 다국적 기업이 많기 때문에 꼭 한쪽으로만 볼 수는 없죠. 예. 전에 87, 2013년도인가요? 기아차가 날아갈 때만 해도 기아차는 다국적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2014년에 폭락할 때가 사실 환율 문제 때문에 환율에서 손실이 자그마치 1,000억 대가 넘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기가 어려웠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폭락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이 누구죠? 외국인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달러를 갖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환율이 올라가면 내가 1,120원에 샀는데 그죠? 지금 1,120원이 넘었죠. 그러면 1,120원에 바꿔서 주식을 샀는데 주식도 떨어지고 환율도 떨어지면 이중 손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주식을 단기 투자자들은 돈을 좀 팔고 도망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방은행에서 그러면 강달러 현상을 계속해서 이제 유럽하고도 다툼이 생겼고요. 그럼 우리나라 원화 약세는 결국 주식장에 강력하게 상승하는 원동력을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외인들이 주가 하락과 동시에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이득을 봤던, 그죠? 3중 세트를 봤던 것이 뭐였죠? 환율이 상승하면서 자기네들이 가져갔던 원화 가치가 상승하니까 이제 1,100원에 샀다가 1,000원으로 떨어지면 1달러에 100원씩 남잖아요. 그거 굉장한 거죠. 거기다가 주가까지 올라오면 2중 선물 세트에다가 배당까지 받았으면 3종 선물을 세트를 받던 것을 갑자기 예, 환율이 하락함 뭐요?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가 어떻게 해요? 폭락을 해버리니까 아니 그 이론 장점이 다 사라져 버리면 외국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가지로만 본다면 당연히 예, 원화가 약세가 됨으로써 물가가 어떻게 해요? 가치가 싸지니까 외국에서 물건은 잘 팔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주식시장에서도 일부 영향을 주고요.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외국 투자자들이 환율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경우 단기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주가가 더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이 시장 상황에서 꼭 참고해서 가야 될 일은 또 뭐냐면 예, 수소 전기차입니다. 정식 명칭이 수소 전기차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생태계 구축 사업으로다가 정부가 5년간 2조 6천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럼 1년에 최소한 얼마죠? 5,200억 이상의 돈을 1년마다 투자하는 겁니다. 2030년도에 최소한 전 세계 자동차의 얼마? 30%가 전기차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최근에는 현대차가 독일의 아우디하고 예, 수소차에 대한 협력을 강화했죠. 중국 무슨 또 유럽에서는 디젤차 운행을 금지 조치로 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요? 뭘 사야 되죠? 답은 벌써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 끝날 건가요? 저는 우리 무료 방송이든 유료 방송이든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뭐죠? 전기차는 어떻게 된다? 영원한 테마다. 영원한 테마라는 건 돈을 벌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고 가라고 그러는데, 들고 가질 못해서 그냥 찔끔 잘라먹고, 쿠니 아빠님도 어서 오세요. 찔끔 잘라먹다가 못 들고 가니까. 자, 그러면 자그마치 생태계 구축으로 5년간 2조 6천억. 엄청난 돈을 갖다 투자하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서 들고 가야죠. 그죠? 동네 부자님은 이거 팔았나요? 다? 지난번에 걱정, 팔고 뭐 산다고, 뭐 사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니 샀으면 괜찮았는데. 자, 그죠? 너무 거기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러면, 시장 상황은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한번 또 질문 들어갑니다.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포트에서, 나는 수소차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한번 1번 한번 누르시죠. 안, 없다? 그러면 2번 누르시고. 보트에 없어요, 다몽님은. 참, 심각한데. 오로라 님도. 저런, 어떡하냐. 장기 보유할 종목이라면 당연히 포트에 담아야 되죠, 그죠? 에? 왜요?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열리는데, 그러면 돈을 벌 가능성이 점점 커졌잖아요. 그럼 기업들이 돈을 번다는 것은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는 갈 수밖에 없다. 그럼 난 담고 가야 되죠. 그죠? 자, 그럼 무료방송에서 준 종목은 들고 있나? 자, 그럼 무료방송에 준 종목이 PNT였는데, 마하보리 님도 어서 오세요. 예, 아니, PNT였었는데, PNT를 들고 가면 어떤가요? 예,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안 빠지잖아요. 그럼 그냥 돈 들고 가면 알아서 돈 벌어주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이 공짜로 준 종목이 뭐였었죠? 예? 공짜로 준 종목. 무림? 네, 간다. 시장이 폭락해도 나는 아는 바 없다. 들고 가라. 그죠? 들고 가라. 그게 뭐였어? 무림? 저는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그죠? 시장 폭락해도 나는 아는 바 없잖아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들고 가면 되죠? 아, 너무 쉬운데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죠? 자, 그 전기차가 오늘도 나가나요? 예, 오늘도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수소차가 나가나요? 수소차? 수소차가 나가나요? 뿡뿡이 아빠님 이거 일진다이아 있을 것 같은데 다 팔으셨나요? 여기서 추천해서 오래됐죠, 벌써. 예. 네. 한 번은 잘라 먹고 나와서 또 샀는데, 자, 여러분이 어떻게 잘 들고 가는지 궁금합니다. 수소차.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가는 종목들을 어떻게 들고 가냐. 뭐, 아직도 삼화콘덴서는 아직도 나가요. 예? 네? 이건 왜 그러는 거죠? 아직도 갑니다. 그죠? 무려, 예, 1400%가 나가, 말이 그치. 1400%를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400%가 나가는데 아직도 유료는 들고 있어요. 기도 안 차죠. 자, 그 오늘도 또 나가네요? 그죠? 오늘도 또 갑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그럼 지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지수 차트는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예. 자, 저점을 지키면 다행인데요. 그죠? 다 보시다시피 여기까지는 좀 지켜줘야 됩니다. 그죠? 이게 무너지면 다시 올라오려면 시간이 걸리죠. 많이 걸립니다. 어쨌든 지수 차트로서는 여기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데 더 이상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전고점과 전저점을 다 지지하면서 있는데, 더 이상 안 빠졌으면 좋겠고요. 201, 예, 코스닥 역시도, 예, 전고점은 안 깨야 되겠죠? 예, 어쨌든, 쌍바닥을 잡고 갈지는 아직은 시간적 걸릴 거다. 다만, 7월 6일까지가 어떤 중국하고 합의가 끝나야, 중국이 쉽게 항복하고 미국이 쉽게 이길까요? 자존심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요 서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포기하자니, 그죠? 이미 뭐죠? 공포해버린 거에 대한 미국 자존심을 다 건드린 거고요. 중국은 이제 어디로 가죠?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이제 왕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종신집권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계속 종신집권으로 가질까요? 자본주의 맛을 들렸는데요. 중국의 가장 딜레마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빚으로 돈을 버는 기업 나라입니다. 뭐 은행 부채가 얼마? 예, 은행 부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빚으로다가 성장하고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살고요.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못 살고. 거기다 한술더 떠서 잘못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중국은 일가구 일자녀를 만들었죠. 그죠? 일가구 일자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가구 일자녀인데 애를 갖다 보면 한 명만 낳잖아요. 그죠? 두 명, 세명 낳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두 명, 세 명, 세명 낳은 사람들은 지금 이거 신고도 못 합니다. 신고도. 그래, 무국적자가 중국에는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도,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한때는 그런 일이 있었죠. 뭐, 아이, 뭐, 만두에다가 사람 시신에 살을 갖다가 넣어서 만들었다는 심각한 얘기도 있었지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거가 어떤 이 중국을 좋은 길로 가게 만들지, 나쁜 길로 가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거꾸로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제주도에 예멘인이 들어오면서 이걸 난민을 받아들여야 되냐.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중국애가 그게 나중에 아마 아픈 일로 다가올 가능성도 높고요. 또 하나는 왕국으로 이제 시진핑이 종신집권 쪽으로 가버려서 왕으로 가니까 그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자본주의의 맛을 본 사람들이 그게 쉽게 그렇게 가질지는 저도 아직 미지수라 봅니다. 우리가 러시아가 무너진 거를 보면서 자, 그러면 중국도 어떻게든 갈등을 한번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 문제가 잘 돼야 되는데 시진핑이 어쨌든 종신집권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는 잘 몰라요. 자,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주식 투자자니까 경제 쪽으로만 보는데 오늘 하나 좋은 뉴스가 나온 것은 삼성전자가 오늘 올라갔나요? 삼성전자하고 애플의 7년 전쟁을 얼마를 합의해서 끝냈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뭐 4천 몇억을 갖다가 1차로 돈을 지불해 줬고요. 4,600억인가? 그런데 2차로 남은 게천뭐 얼마? 1,600억인가 뭐 6천 몇억에서 이번에 나머지 남은 거에 대한 소송이 합의를 끝내서 이제 7년 종식. 야, 그럼 돈이 얼마나 갔을까요? 애플하고 삼성전자의 다툼은 가장 이제 돈이 아마 많이 날아가는 것이 소송 비용도 소송 비용이지만 변호사 비용은 상당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7년 동안 싸웠으니까, 그죠? 누군가 또 변호사는 엄청 돈을 벌었네요. 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소송 제도가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서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하고 애플의 싸움은 이제 말렸는데 더 무서운 적이 나타났죠. 예, 중국의 하웨이가 예, 삼성전자를 잡아먹고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도 이제는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갔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IT 시대가 서서히 이제 어느 정도 2015년 말부터 왔던 IT 시대가 조금은 저물어 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에 갈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건 뭐죠? 전기 수소차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주식 차트를 약간 아까 봤지만 잘 지지해 주기를 우리 바라면서 또 갑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찌 보면 지금 G2 무역 전쟁을 벌리면서도 심리 게임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는 끊임없이 주식 자체가 뭐죠?
공포와 탐욕으로 점철된 심리의 결정체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상황에 따라 자신의 심리를 어떻게 컨트롤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주식은 공포와 그 다음에 탐욕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의 한결같은 매매는 한 종목에 알지도 못하는 기업에 과도한 투자 비중을 가져가는 것, 또 탐욕으로 인해 레버리지까지 사용해서 조정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최근에 이제 우리 의원이 네이버 토론방에 갔더니 요 정도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전무관이 끔찍합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네이버 지금 저기에 가봤더니요 이 종목에서 신용과 미수로 돈을 억대의 돈을 그냥 날렸다고 제가 보면서 아유 저거 그래서 억대의 돈을 날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 부도가 나서 상장 폐지로 가죠. 자,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기업에다가 몰빵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게 하면 돈을 벌줄 알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심리 컨트롤을 잘하기 위해서는 비중의 원칙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배운 상태에서 빨리 돈만 벌라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가 500만 원만 담았으면 1억을 갖고 있다고 500만 원 받아서 500만 원만 날리면 되잖아요. 그죠? 좋은 기업을 500만 원 담아서 10배를 가면 어떻게 돼요? 5천만 원 보는 거예요. 그럼 10종목을 가지고 갔으면 얼마예요? 5억이잖아요. 물론 다 10배 간다는 보장은 없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몰빵을 해야만 돈을 버는 거로 생각하죠. 제가 시뮬레이션을 끊임없이 보여줬죠.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만약에 1억을 333만 원씩 들고 가서 돈을 충분히 버는데도, 신용과 미수로다가 몰빵까지 해버리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길까요? 못 이깁니다. 그러면 기업을 분석해서 돈을 버는 기업을 해야 되는데 꼭안 보는 게 뭐죠? 결코 재무 분석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주식 투자에서 볼수 있는 가장 큰 손해는 훌륭한 기업을 너무 일찍 파는 데 문제가 있죠. 이제 저거로 들어갔네요. 우리 유리원이 전무관이 그럼 500원은 건지나요? 건지긴 뭘 건져요? 지금 이제 폭락해가지고 예? 현재가가 147원입니다. 정리 매매 기간으로 들어가 버렸죠. 아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 예? 그 고생해서 돈 버는 걸 그냥 억대를 그냥 날려버리면 어떡하냐고요. 공부 안 하고 돈을 벌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돈다 뺏긴 거죠. 그렇게 고생해서 버는 돈을 한 입에 톡 털어놓는 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진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죠? 그저 주식 가서 투자만 하면 보는 줄 알고 몰빵? 그죠? 단타?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죠. 훌륭한 기업을 장기로 들고 가는 방법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또 들고 가지 못해서 손실을 보고요. 아니 가다가 그냥 좀 자르면 어떻게든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죠? 자르면 수백 프로 안겨줄 주식을 수십 프로 올랐다고 빨리 팔아버리는 게 장기적으로 가장 큰 손실이죠. 수백 프로 안겨주나요? 예, 수백 프로 안겨주잖아요. 어휴, 진짜 이거 수백 프로가 아니라 이건 1400 프로가 나갔으니 이 말이 됩니까? 이거 오늘도 또 나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들고 갈수 있어요? 못 들고 갑니다. 개인 투자자 혼자는 절대로 못 들고 갑니다. 그렇게 들고 가는 사람 몇명 있을까요? 예. 100명에 10명도 안 나옵니다. 10명? 아니에요. 5명도 안 나옵니다. 장기적인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기간에는 수익률이 얼마가 되었든 여러분이 계속 보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100%만 올라오면 아니요, 몇십 프로만 올라오면 댕강 잘라버리죠. 그래서 못 들고 가는 겁니다.
주식 수익은 투자자가 잔재주로 벌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결국 시간이 벌어다 주는 건데 빨리 마음만 급하죠. 그럼 흔들리는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비중을 조절하면 애초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손절할 주식을 안 사면 되잖아요. 그죠? 손절할 주식을 안 사면 되는데 손절하지 않을 주식을 사는 방법은 뭐예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장기로 가는 종목들은 못 들고 가고, 그죠? 아유, 이격 났으니까 이제 잘라서 다른 거 먹으러 가야 돼. 그죠? 다른 거 먹으러 가니까 돈이 되든가요? 자, 주식 수익은 예? 잔재주가 아니라 엉덩이가 벌어준다는 말이 있죠. 버핏도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바로 인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인내심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제가 분명히 무료 방송에서 주신 주식을 자, 들고 있다 그러시나 한번 3번 한번 눌러보시죠. 자, PNT도 좋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림 PNP도 좋고요. 그냥 들고 가라. 예? 저축해라. 저축하라 그러면 안 하죠. 오늘도 잘라 먹어야 됩니다. 그죠? 저축해라. 사서 그냥 묻어. 그러면 돈이 된다. 최근에는 또 뭐라 그랬죠? 제가 대원제약을 사면서 사서 자녀한테 줄 생각으로 어떻게 알아? 그냥 들고 가라. 또 사고 또 사고 계속 살아. 걱정 없는 투자를 해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죠? 걱정 없는 투자가 뭐예요? 이게 또 뭐죠? 우리 유리원 전문가님, 전문가님, 아, 속상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추천할 때잘 가다가 떨어지니까요. 아, 잘랐더니 어느 순간에 더 도망가 버렸어요. 그걸 어떡하죠? 아, 속상해서 제가, 예, 말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좋은 종목, 아, 손절 안 하고 그냥 저축했다 생각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장기로 봐서 이렇게 올라가 버렸죠. 여기서 다 잘라버렸죠. 잘라버렸는데 더 나가 버렸잖아요. 떨어졌다가 아예 떨어지니까 잘라버려야지. 잘라버리는데 더 나가버렸어요. 시간에 투자하라 그러면 시간에 투자 안 하고 빨리 먹으려고 갔다가 오히려 돈을 잃어요. 그죠? 돈을 잃어요. 아, 진짜 그렇게 됐나? 그 모석이가 어떻게요? 잘 나가는데요? 오늘도 떨어졌나요? 그 모석이요. 예. 아, 오늘도 올라가네. 아니, 시장이 폭락하는데 얘는 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벌려야지 안 벌려요. 아, 조정했다고, 조정했다고 자르고, 뭐 왔다고 또 올라갔다가 또 조정했다 자르고, 오늘 급등 먹어서 그래서 엄청나게 벌었나요? 그죠? 매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갔는데 이게 돈 버는 건가요? 저축하고서 그냥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잘 되든가요? 그죠? 좋은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죠? 그 기업이 실적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꾸준히 들고 가라고 그랬더니, 못 들고 갑니다, 다. 그죠? 업황이 사라지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수도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가야 되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종목을 선정과 기다림이 가치 투자의 기본기니까 기본기를 철저히 하고 여러분이 꾸준히 들고 가면 저는 여러분이 단타가 소질에 맞는 사람은 단타 가라고 그럽니다. 직장 다닌 사람이나 단타에 안 맞는데 굳이 단타 가서 하다가 돈 깨지는 것보다 좋은 종목 사고 그냥 가만히 저축하면 되잖아요. 진짜입니까? 예. 그러니까 종목 선정의 올바른 방법이 뭐예요? 종목 선정의 올바른 방법은 아주 쉬운데도 어렵게 공부할 생각을 안 하죠. 3년 내에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아, 가만있어 봐. 내가 이 종목 샀는데 3년 내에 이게 기업이 부도날까? 부도날까? 아까 봤듯이 기업이 3년 내에
부도나버리죠. 부도나서 이제 뭐요? 정리매만 남았잖아요. 예? 자그마치, 예, 태어나서 이게 뭐요? 1년, 2년, 3년, 4년, 5, 6, 7, 8, 10년 만에 이제 떠났습니다. 지구를 떠났어요. 이렇게 사면 어떻게 되죠? 부도 못 막아서 기 없이, 분석 없이 보유했다가 실제로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이 신용과 미수로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렸죠. 그죠?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저렴한지 비싼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대주주가 지분이 많은지 안정권인지 또는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인지를 여러분이 꾸준히 살펴봐야 되는데, 아유, 그런 건 하나도, 아유, 그런 건볼 줄도 모르고요. 예. 전문가 방에서 공부한다고 세상에, 예, 3년 동안 있으면서도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전혀 배우지도 않고 오더라고요. 그냥 PBR, ROE만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잖아요. 돈을 지금 영업이 적자가 계속 늘어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 누적 기업이라든지 대주주 지분이 거의 없거나 법인 명의로 주식을 갖고 있거나 형식적으로 갖고 있다면 언제나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유보율도 다 까먹고 지금이죠. 영업이익을 뭐죠? 영업이익이 아니라 뭐예요? 자본잉여금을 다 까먹어서 유보율이 거의 이제 예, 마이너스 되기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은 부도나 버렸죠. 결국은 정리매매 기간 가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깡통으로 내보내고 감자탕을 주는 게 아니라 아예 깡통으로 내보내 버리죠. 투자자로서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것은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꾸준히 종목을 모니터링 하면서 저가에 지속적으로 분할매수 피라니딩으로 여러분이 장기 보유할 때 그것이 진정한 투자자가 되고 여러분이 돈을 벌수 있는 길인데 기업을 분석 안 하고 그저 추천주만 받거나 그죠? 친구가 얘기하거나 뉴스 보고 그냥 삽니다. 가만있어 누가 얘기하는데 신택이 대박 줄 거래. 싸잖아. 그죠? 싸. 우리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죠. 싼게 비지떡이다. 왜 싸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죠. 이렇게 15,000원씩 가던 종목이 왜 예, 2,000원뿐이 안 되냐는 거죠. 왜 이렇게 떨어지냐는 거죠. 차트가 그래서 그런가요? 차트가 나빠서?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왜이 종목을 안 사야 되는지를요. 아, 그랬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기업 분석을 안 배우고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깡통으로 가는 길이라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탐욕이 꼭 부실 기업에다 탐욕을 더 갖다 붙여요. 한 번에 돈을 복구하려고. 그러니까 왕창 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라져서 없지만, MTP야가 우리 유리원이, 예, 친구가 1억을 몰빵했다가 또 1억 날렸죠. 부실 기업이잖아요. 썬코어, 위노바, 뭐 수두룩합니다. 왜 그렇죠? 그냥, 기업을 들여다 볼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업에 대한 안목과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위험 관리에서 범인에서 위험을 불사할 수 있을 정도의 여러분이 마음에 그런 만큼만 담으면 되는데, 그죠? 여러분이 그걸 안 하다 보니까, 네, 반갑습니다. 기업에 대한 안목과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기다림의 미학으로 가야 되는 거지, 부실 종목을 잡고서 기다림의 미학을 가면 그건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이 늘고 앉는 거는요, 결국 기회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나타날 수 있고, 인내하면서 확실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이 제가 강의를 해보면,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방법도 거의 모릅니다. 당장 있죠. 제가 추천해서 들고 가면
갑사요. 가면 전문가님, 아유, 오늘 이거 떨어졌는데, 예, 예를 들어서, 그죠. 떨어졌는데, 전문가님, 아, 이게 떨어졌는데, 오늘, 이거 보입니까? 안 보이죠? 대본에 이릅니다. 전문가님,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아, 이거 우량한 종목이니까, 이거 많이 떨어졌으니 꼭 살라고 그랬는데, 사야 되나요? 대본에 이릅니다. 왜 사요? 안 삽니다. 안 사요? 그러면 사지 마요? 근데 꼭 있죠? 전문가 몰래 꼭 사거든. 그죠? 저는 사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요. 몰래. 그럼 이제 쭉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전문가님. 아, 내가 몰래 샀걸랑요. 예, 장대음복 나와서 샀더니. 아, 씨, 어떻게 해요, 이걸? 잘라야 되나요? 이렇게. 사는 방법조차도 배우질 않고, 그저 아예 전문가님, 사는 건잘 사는데, 예, 파는 걸 몰라서 그래요. 진짜 그럴까요? 제가 수없이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공부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초보자의 99%는 사는 거 모릅니다. 사는 거 몰라요? 파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사는 방법을 몰라요. 그저 많이 깎아주면 사면 되는 거로 생각해. 그래서 수익 창출 기회는 언제든지 오는 거고요. 시장 진입, 퇴출 시 조심스럽고 무리하지 않게 접근하면 여러분이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참을 줄 알고 성급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진입이나 퇴출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 좋은 종목을 들고 있는데 뭘 걱정을 해요? 여러분이 걱정해야 되는 종목은 부실 종목을 이렇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부실 종목을 들였으면 여러분은 언제나 깡통 날수 있지만, 이런 종목은 깡통 안 내고 또 나갑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럴까요, 과연?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가르쳐 드리는 게 이거예요. 올바른 종목 선정. 그죠? 기다림이 투자자의 기본기인데, 기본기를 안 하려고 그러지. 이게 뭐예요? 참, 신용과 미수로 기업의 유볼도 거의 까먹은 기업을 매수하면서 투자자로서 언제나 위험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줬고요. 정보를 받아서 투자해도 반드시 기업 분석을 하고 투자하라.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아, 가만있어 봐. 이번에 투자해서, 뭐지? 이번에 이 기업이 100억을 투자해서 어떻게 한다? 예, 이제 대박 칠 거니까 여러분 매수하세요. 친구 사돈의 팔춤까지 다 정보를 주죠. 그런데 그게 과연 갔을까요? 안 갑니다. 왜 그렇죠? 저 3년 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기업을 매수하면 여러분이 종잣돈을 잃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폭락해도 종잣돈이 뺏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 기업을 매수하게 되면 종잣돈이 아니라 아주 깡통을 내버리죠. 감자는 둘째 치고 깡통을 내버리죠. 여기도 아마 한진해운 사서 돈 잃어버린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럼 템플턴이 한진해운을 한 번이라도 추천해 봤을까요? 저는 한진해운을 한 번도 추천해 본 적도 없고요. 현대상선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급등 나가는 거는 트레이더나 하는 것이지, 장기 투자자는 그런 종목을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다 아프게 만들었죠. 깡통 내거나 감자하거나. 그룹이 괜찮다고 부도가 안 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럼 한솔그룹인데 신택이 그룹이 잘못됐다고 뭐 괜찮나요? 그럼 포스코의 그룹도 포스코 플랜트도 깡통으로 가버렸는데요? 그러면 아시아나 뭐죠? 대한항공의 한진해운도 깡통으로 가버렸는데요. 여러분은 기업 자체만 봐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가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또 보죠. 위너지스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위너지스 모르죠. 유명 연예인이 주식을 매수해서 남편은 작전주로 통해서 돈을 챙겼죠. 물론 큰 집에 갔습니다. 아내는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유명한 보타바이오입니다. 개미들은 벌 때같이 달라붙어서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고 기업 분석 없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정보를 받고 연예인이 화장품 선전하니까 이거 대박 난다고 쫓아가서 몰빵하고 결국 뭐예요? 사명 바꾸고 여러분을 유혹하고자 끌어올리니까 좋다고 쫓아갔다가 깡통으로 간 거지. 지금 얼마야 주식이요? 예? 정지됐죠? 예. 이런 거 사지 말라고 그러는데 부실 종목 사지 말라고 그러면 꼭 사가지고요. 제가 시뻘건 종목 사지 말라고 시뻘건 종목 잘만 간다고 우기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 한 푼도 못 내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예? 감남에다 입 벌리고 앉아서 내가 아, 돈좀 벌겠다. 그죠? 연시간 내 입에 떨어지길 바라는 거고 뭐가 달라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3년 연속 적자 기업으로 와서 얘가 돈벌수 있을까요? 결국은 작전 세력이 장난치다가, 그죠? 작전 세력이 장난치다가 개인들은 돈한푼못 벌어보고 그냥 나중에 깡통 내서 돈 날리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간 건가요? 작전 세력이 작전해가지고 끌어올렸다가 팔고 도망가고 돈 챙기고 개인들은 못 벌고 따라갔다가 돈 벌겠다고 따라갔다가 다 장렬하게 전사한 거죠. 이제 상장 폐지가니까 어떡할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수두룩 한 번만, 여러분이 한 번만 이 기업 분석을 쳐다만 봐도 이렇게 영업이익 적자가 나는 기업을 추천주로 받았든 아니면 내가 샀든 무조건 발로 차버려야 되잖아요. 왜요? 2000개의 종목이 여러분한테 좋은 종목이 수두룩한데 꼭 구태여 이걸 사야 되나요? 급등 상한가 간다고 먹어야 되나요? 그건 투자자가 아니라 투기꾼이잖아요. 투기하다 내가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 번째 갑니다. 또 이게 뭐예요? 네, CNS 자산 관리도 마찬가지죠. 부실 종목 장기 투자한다고 절대로 보유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감자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해요? 상장 폐지. 적자, 3년 연속 적자 기업을 돈을 벌겠다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죽으러 가는 지름길이죠. 그죠? 그럼 만지지 말라고 그러면 대본에 또 변명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 뭐, 잘만 간다, 뭐. 잘만 가는지, 안 가는지는 여러분이, 예? 이렇게 정지 당하고 나서야 정신이 반짝 들죠. 뭔지도 모르고요. 그저 상 나가면 좋아가지고 그냥 상 먹었다고 좋아해봤자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맨날 손절하고 익절하다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삼진제약을 지금 사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편안하게 들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이 폭락하는데 이게 폭락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예? 유명한 방송국에서 그죠? 2013년 여기 네이버에 딱 쳐봐요. 뭐라고 나오나? 아나운서하고 전문가가 나와서 뭐 손절가, 목표가. 목표가, 손절가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증권사를 위한 종을 치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그냥 사서 저축해놓고 들고 갔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삼성전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져요. 말도 안 돼. 그죠? 아니 이렇게 쉬운 거를 왜 팔고 사고를 해요? 그냥 좋은 종목 여기다 1000만 원 담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500만 원 담고 잊어먹었다 생각하고 그럼 얘가 돈을 못 벌까 한번 보자고요. 그죠? 돈을 보니까 421억, 469억, 올해 139억이네. 작년 1분기에 112억. 또 실적이 개선됐네. 주가는 계속 가네. 돈은 얼마야? 유보율이 뭐 마이너스 뭐 얼마예요? 예, 몇십 프로 됩니까? 유보율이 자그마치 1200%입니다. 예? 자기 자본이 1900억입니다. 자기 자본이 1900억인데 시가총액이 얼마요? 6200억입니다. 2000억 잡고 3배가 갔습니다. 안매약품은 몇배 갔어요? 자기 자본에 비해서 11배가 날라갔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투자를 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편안, 아무리 시장이 폭락하고 아우성 쳐도요, 그냥 들고 가면 아무 일도 없어요. 돈 벌어요. 그것이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여러분의 힘을 가지라고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보여준 겁니다. 한번 볼까요? 참 답답하죠? 이렇게 벌었나요? 왜못 들고 가는 거죠? 그저 잘라 먹었으면 대박 벌었나요? 하나 더 보여줄까요? 시가총액을, 예, 이렇게 들고 가서 여러분이 이만큼 벌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 2006년에 1월 2일 날 500만 원씩 담아서 시가총액 1등부터 100등까지 해서, 아니 10등까지 해서 들고 갔더니 딱 10년 만에 얼마 벌어요? 예. 코스피는 삼성전자부터 사가지고 얼마에? 187%. 11월 10일 기준입니다. 2017년 11월 10일까지만 했습니다. 18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1등부터 10등까지 사서 11년을 들고 왔더니 얼마 벌었어요? 1091%입니다. 1091%면 도대체 수익이 얼마야? 여러분이 1억을 담았으면 얼마가 된 거예요? 11억을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뭐 팔고 사고 뭐 아우성 쳐서 이렇게 벌었어요? 보셨냐고요? 그죠? 못 벌었죠? 그런데 못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얼마나 시장이 흔들고 아우성 쳤을까요? 한번 봐봐요. 시장이 얼마나 아우성 쳤나 한번 보세요. 2007년, 2009년에 폭락해버렸죠. 수익이 세상에 2억 천을 투자했는데 4억 5천 갔다가 3억 2천으로 줄어들어요. 수익이 111% 갔다. 한 해에 2008년에 폭등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게 2009년에 수익 난걸반 이상을 까먹죠. 그래도 여러분은 결국 장기로 갔을 때 2억이 7억 9천이 돼버렸습니다. 그냥 기업이, 기본하는 기업을 그냥 사서 무작위로 한번 해본 거예요. 기본이라는 게 뭐예요? 부채비율 100% 이하. 유보율 500% 이상. 근데 유보율 다 까먹었어요. 그럼 유보율 다 까먹은 건안 갑니까?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죠. 어떤 게 확률이 더 높은 건가요? 여러분은 게임을 하면 확률 게임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에? 질지 이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돈을 투자하나요? 자, 여러분이 카드를 한번 친다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카드를 치는데, 다섯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보다 다 고수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빨리 그 자리를 튀쳐나와야 되겠죠. 거기 있어봐야 나는 돈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은 똑같아요. 증권사에는 엄청난 고수들이 많고요. 누가? 위에서 다 지시를 하잖아요. 자산운용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전문가도 무지하게 많고요. 근데 난 아무것도 안 배웠다? 그럼 뭐요? 마치 고수들하고 내가, 네, 수고하시고요. 뭐한 거죠? 내가 카드를 하는 거고 뭐가 달라요? 타짜하고 해봤자 여러분 따요? 지난번에 한번 그 유튜브에서 그 연예인 두 명이서 그 타짜의 주인공을 찾아가서 그 동영상을 하는 걸 봤습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몇 번만 판을 돌리면서 있죠. 벌써 패를 다 바꿔버려요. 손에다 끼기도 하고 옷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그죠? 어디서 나올 것까지 다 알고요. 위에서 밑장 빼기 하는데도 아무것도 몰라요.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주식시장은 안 그럴까요? 공부 아무것도 안 하고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누군가는 또 고수가 여러분을 갖다가 코치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치가 없으면 여러분은 결국 뭐예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기업도 결국은 영업이익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ROE가 5% 이상, 자,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갔더니 예? 2억 2천이 7억 9천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향 종목을 매수했더니 자그마치 1억이 얼마요? 6억 4천이 됩니다. 끝까지 제가 시뮬레이션을 수두룩하게 많이 해봤습니다. 실제로 유료원들을 끌고 오면서
지금 못 가는 종목도 많고 시장이 조정했으니까 시장이 떨어지면 다못 가나요? 가는 종목이 있고 못 가는 종목이 있는데 많은 종목들이 더 많이 못 가지요. 시장이 조정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주도주는 거기서도 간다는 거예요. 시장이 폭락했으면 또 주도주는 나가요. 실제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주식이 어렵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종목을 안살 때, 여러분이,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 기업이니까 언제든지 위험성이 있다. 그죠? 유보율 다 까먹었으니까 언제든지 위험성이 있다. 이게 뭐 상장 폐지로 가겠지. 더 이상 갈 데가 어딨어요. 그럼 이런 걸 보면서, 아니, 유보율을 다 까먹었는데 뭘 여다 대고 뭘 어떻게 돈을 벌겠다고 신택을 한번 보자고요. 네? 아까 보여줬지만. 자, 그러면 얘가 정말 도는 기업을 차트로 해서 돈을 벌수 있다면, 예?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예? ROE가 적자입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얘가 이러니까 결국은 부도나는 거죠. 돈을 잘 벌었으면 얘가 부도가 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투자하잖아요. 그죠? 무슨 정보를 듣고서 그래서 네이버 게시판에 갔더니 난리가 났더래잖아요. 신용하고 미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1억 넘게 투자했다가 깡통 났다고. 우리 유리원이 와, 전문가님 정말 무서워요. 왜요? 그랬더니, 아휴, 그냥 갖다가 집어넣었다가 욕심내가지고 꼭더 욕심을 많이 냅니다. 부실 기업에다 더 욕심을 내죠, 사람이 이상하게. 지난번에 제 방에 왔는데 YG 플러스에다가 얼마? 여기다가 얼마를 몰빵해? 뭐 양현석이가 돈 벌어준다고 여기다가 8천만 원을 몰빵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50몇 프로인가 60몇 프로 빠졌던데 그러면 얼마 빠진 거예요? 지금 5천만 원 잃고서 지금 끙끙대죠. 언제 본전 올까? 그죠? 돈 버는 기업인가요? 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봐야 되지, 왜안 봐요? 차트가 전부 딱딱 자른다고요? 그건 차라리 트레이더를 하시면. 이런 종목도 트레이더 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가지만, 장기 투자하면 여러분은 결국 죽는 거예요. 그죠? 죽는 겁니다. 돈을 버는지 한번 봐봐요. 돈벌 때까지 투자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이기는 길은 이 기업이 서서히 돈 버는 걸볼 때부터 투자해도 늦지 않는 거예요. 기업 분석은 필요 없어. 그냥 차트로 먼저 가는 게더 중요해. 이거보다 여러분이 확률적으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뭐예요? 돈 버는 걸 보고 들어. 그러니까 윌리엄 오닐이 뭐라고 그래요? 개인 투자자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무 분석에 실적이 올라가는 걸 보고 투자해도 늦는 법이 없다.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분도 차트쟁이잖아요. 캔슬링까지 뭐죠? 기본적 분석과 차트쟁이를 어떻게 해요? 조화롭게 가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참 답답하죠, 저는 이런 거. 어제도 그래서 깡통 났다고 하는데, 아유, 전문가님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종목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부실 기업들은 다 걸러내니까 안 사면 됩니다. 그죠? 자, 이게 중요하죠. 세 번째. 그래서 때를 사는 투자를 해야 돼요. 에이, 진짜인가요? 그럼요. 주식시장이라는 건 언제든지요. 때를 사는 것인 만큼, 근데 때를 사는 게 아니라 급하죠. 아, 저만 안 벌어주는 것 같아요. 시장 여건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를 함께 할수 있어야 되죠. 시장이 반드시 좋기만 하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죠. 그죠? 여러 종목이 분산했다고 해서 자산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데도 분산 투자 안 하죠. 에이, 전문가님 언제 불었습니까? 그냥 집중 투자해서 종목 10개만 주세요, 10개만. 10개 주고 여러분이 진짜 솔직한 얘기로 제가 10개를 줬습니다. 예? 그러면 사막 콘덴서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10개를 딱 줬는데, 그죠?
좋은 종목을 내가 기업이 망하지 않을 기업을 추천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템플턴이 추천해서 무려 140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6200원에 추천해서 지금까지 매도 사인없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들고 갈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으면 10종목을 들고 가세요. 못하면 어떻게요? 더 분산해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이 기업 분석 능력도 없어. 전문가님 종목이 많은가요? 종목이 적은가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본인이 과연 이렇게 들고 갈수 있을까요? 그죠? 불가능하죠? 혼자 가능해지나요? 어렵잖아요. 솔직히 어렵죠. 자, 그러면 우리 종목들이 지금 가는 게뭐 얘만 뿐만 아니라 뭐 가는 종목 하도 팔지를 않습니다. 가는 거는. 못 가는 거는 제가 비중 축소. 예, 아니면 잘라도 좋아요. 비중이 가벼운 사람은. 그런다. 이게 뭐예요? 자, 주식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는 우상향으로 가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단기 투자는 언제나 더 주가가 요동을 치니까. 그래서 가는 주식을 어떻게 해보려 하지 말고 급격히 상승할 때 매수할 때도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기다리라 그러면 나만 빼놓고 간다고 쫓아가서 매수합니다. 주식 경건에 이런 말도 있죠. 가는 말에 올라타라. 근데 이는 주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지, 초보자에겐 가는 말이 어떤 위치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따라가다가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급등 나가면 가서 쫓아가서 나 빼놓고 간다고 샀다가 조정 들어오면, 아이구야, 잘못했습니다. 떨어지는 종목을 손절매지 않고 참아내는 것도 있네요.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지 않고 눌러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대단한 인내가 필요한 거죠. 아까 봤지만 휴스틸, 예. 휴스틸이 이렇게 떨어질 때 인내하고 참고서 안 사고 우량주를 기다릴 수 있는 매수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못 기다립니다. 그죠?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고 그래도 못 기다려요. 왜요? 아, 전문가님 많이 깎아줬잖아요. 이제 사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본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다리세요. 아직 아닙니다. 기다려야 돼요. 살 때가 아니에요. 기다려야죠. 돈 갖고 기다리세요. 다 때가 옵니다. 제가 그 때를 알려줄게요. 방법을 알려줄게요. 차트를 보면서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 왜 그걸 몰랐지? 올라가는 종목도 마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면서 올라간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절대로 그냥 가는 법이 없습니다. 조정하면서 가죠. 조정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조정하면서 간다는 거죠. 그 이거 못 기다리니까 가서 사서, 아유, 전문가님 샀더니 더 떨어져갖고 속상해요. 근데 거꾸로 꺾어지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 매수해서도 안 되고, 떨어지는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것은 가장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가는 말은 가게 내버려두고 깎아줄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려야 되고요. 그죠? 그 매수 전략이 좋은 거예요. 또, 떨어진다고 또 빨리 본전 찾겠다고 자꾸 물타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 오면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때를 사는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저도 모르죠. 부실 종목인가 보죠. 노트 양반이. 저 종목을 안 봤으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리원이 지금 수익률에 올렸죠. 360%인데요. 지금은 380%가 넘었죠. 시장 조정에도 가는 말은 간다. 하지만 이렇게 들고 가는 투자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의. 제발, 전문가님, 참, 뭐라고 썼어요? 아유, 끊임없이 돈을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지금 1,000만 원 정도 벌고 있는데요.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이러면서 가네요. 아휴, 이거 참기 너무 힘들었는데. 전문가님 참으라고 해서 그냥 지금까지 참았는데. 오늘도 올라갔나요? 모르겠습니다. 도전비죠. 오늘도 또 올라갔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모릅니다. 이제 390% 갔네. 돈 1,000만 원을 벌고 있더라고요. 안 팔아갖고. 그러니까 저한테, 아유, 전무관님,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이러면서 가는데, 참, 여기서 줬다가 이렇게 뺏었다가, 그죠? 아, 또안 버틴기니까 또 나갑니다. 이거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벌써 이격 났다고 다 찌르고 없습니다. 어리역까지 어떻게 들고 와요? 400%를 어떻게 들고 옵니까? 그죠? 시장이 폭락하는데 얘는 왜 나가는 겁니까? 안 팔았죠, 아직. 아니, 장기 보유인데 뭐 해라니 왜 팔아요? 그죠? 내가 비중 지켰으면 그냥 가는 거죠, 뭐. 떨어졌으면. 그죠? 아니면 여기서 가르쳐 줬잖아요. 내가 단기는 수익을 챙겼다 그러면 가르쳐 준 대로 가. 왜? 해보지 않아요. 어서 자르는 건 알잖아요. 그죠? 배운 대로. 아, 이제 수익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 300% 올랐으니까, 잘라봐야 되겠다. 그럼 잘라도 되잖아요. 아니면, 그죠? 이거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다시 떨어지면 어떡해요? 또 사면 되지. 그죠? 회라님. 또 떨어지면, 아유, 많이 깎아줬네. 또 사지, 뭐. 언제? 갈 때. 그죠? 이거 늘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되잖아요. 아까 똘똘이 엄마님, 뭘 물어보시는데. 제가 뭐, K사인 좋은 종목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돈 버는 기업인가요? 한번 봐봐요. 돈을 잘 벌면 들고 가시고요. 예. 실적이 부진해서 떨어졌네. 그죠? 실적이 뭐 이렇게요? 그러면 이걸 찾아보는 방법은 뭐예요? 공시정보 들어가면 되잖아요. 공시정보 들어가서 무슨 이상이 있나? 그죠? 이상이 있나 들어가면 뭔 일이 있으니까 이럴 거잖아요.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봐요. 공시정보를 가서. K사인이 왜못간 건지. 예? 아니, 소수계좌, 종가 급변 종목. 종가 급변 종목의 주의를 받네요. 이걸 보면 알잖아요. 종가에 장난친다는 거죠. 예, 종가에 끌어올리든지, 종가에 확 떨어뜨리든지. 그러니까 종가 급변 종목. 그죠? 자, 그 공시정보 들어가면, 다른 건못 믿어도 공시정보는 믿어도 되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 끊임없이 여러분이 가르쳐준 대로 대응하고 가르쳐준 대로 매수해서 가면 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야, 이렇게 조종하는데도 참았어요. 자, 아까 3천당 제약을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되고, 여러분이 장기로 간다 그러면 나는 아니, 그냥 3년이고 5년이 더 들고 갈 거예요. 돈을 잘 버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지니까 그냥 들고 갈래?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얘는 이렇게 안 떨어졌나요? 이렇게 폭락했죠? 근데 왜 지금 또더 나가요? 지금 신고가를 나가죠? 퍼? 성장주가 퍼가 중요한가요? 헤라님, 제 방에서 배우셨잖아요. 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장주 퍼가 100이 돼도 60이 돼도 가잖아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죠? 배운 거다 까먹었죠. 자, 이건 또 뭐예요? 가는 말이 더 간다. 삼양식품. 기업 가치를 갈 길이 먼데도 다 장기 보유하지 못하고 다 잘라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왜 아직도 나가는 겁니까? 아직도 나갑니다, 얘는.
기업이 돈을 잘 벌면 그까지 포가 무슨 중요해요. 자, 그러면 거꾸로 가서 한번 포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 헤라님. 진짜 걱정되니까. 포가 이거 얼마일까요, 이거? 포가 얼만데 나가는 거예요? PBR이 얼만데 나가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하나도 들고 가는 종목은 한 개도 없어요. 포가 지금 얼마예요? 48이에요. 포가 48인데 주가는 가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종목인가? 그게 바로 정답인가요? 아니죠. 그 삼천당 지역은요. 여러분 실제 계산해 보면 되는 거고. 그죠? 삼천당 지역은요. 포가 얼마요? 60일. 그죠? 얘는 근데 아직도 가네, 이거.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나갈까요? 도전비전은요. 그죠? 주당 추산 자산 가치는 지금 몇 배가 날라갔어요? 기업의 가치가 그러면, 예? 삼천당 제약은 얼마예요? 한번 볼까요? 기업의 가치가 2천억입니다. 시가총액은 얼마예요? 시가총액은 7천억입니다. 그러면 뭐요? 3.5 되나요? 3.6 정도 되네요? PBR이 3.6이면 고평가인가요? 한미약품 몇배 갔어요? 11배. 한미사이언스는 몇배 갔어요? 20배. 신라젠은 몇배 갔어요? 20배. 또 누구죠? 셀트리온은 몇배 갔어요? 15배. 다 이격났다고, 뭐가 어쨌다고, 그래서 다못 들고 가기 때문에. 오늘 또 난리 났네. 뭔 종목인지 몰라. 얘가 왜 이렇게 나가냐. 지난번에 제가 얘 좋은 일이 벌어진다. 반기로는 잘릴지 몰라도 또 나간다. 그랬더니. 오늘 뻥 나가버렸네. 또 나가죠. 팔지 말라고 제가 그냥 꾸준히. 단기로 여기서 예, 칼등 강도에다가 대량 거래해서 단기는 몰라도 더 좋은 일이,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참,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장기로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한테 전문가, 동네 부자님이 저보고 뭐라 그랬어요. 전문가님, 나 삼성 생명을 너무 많이 비중이 많아서 반을 잘랐는데요. 저걸 살까요? 저한테 뭘 산다고 그랬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무료 방송할 때. 제가 대답을 안 해줬죠. 벌써 제 방에 와서 공부를 했으면 그냥 사면 되잖아요. 그 종목이 뭐였나요? 삼성생명은 제가 팔아야 된다고 그랬죠. 안 사도 된다. 뭘 산다고 그랬어요? 무료 방송에서도 그랬죠. 사도 좋다. 여러분 샀나요? 질문하겠습니다. 판빙빙이 모델을 쓰고 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매수해야 된다. 무료 추천주로 사도 좋습니다. 단, 나눠서 분할 매수로 조금씩 사갖고 가시죠. 그 종목이 뭐였나요? 그렇게까지 얘기해줬는데도 못 사보죠. 시장이 어떻게 돼서, 뭐가 어떻게 돼서, 무서워서. 그죠? 맞아요? 사셨나요? 미니 복숭아님은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 그걸? 제가 사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무료 추천주로 사라. 꾸준히 모아가라. 좋은 일 벌어진다. 좋은 일 벌어지네. 그죠? 판빙빙이가 모델을 썼다. 그죠? 그걸 이렇게 사서 들고 가면 되는데, 들고 가질 못하고 시장이 폭락한다. 어쨌든, 뭐, 조정하다 가는 거지. 뭘 걱정을 해요. 그죠? 좋은 종목을 사면, 걱정이 안 되잖아요. 이게 돈 버는 지름길이잖아요. 내일 당장 먹어야 되나요? 좋은 주식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때까지 들고 갈수 있어요. 삼양식품 팔아버렸을까요? 300%가 넘었는데 아직도 매도 사인 없습니다. 이건 뭐죠? 참, 여기도 실적이 되게 부진했을 때입니다. 제가 유리원들 보고. 자, 연속 지금 2년 동안 안 좋았는데, 뭔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실적이 자꾸만 개선되고 있어. 우리 매수 들어가죠. 전기차죠. 배터리 만드는 회사. 그래서 갑니다. 자, 매수하세요. 또 삽니다. 어떻게 되세요? 참, 오랫동안 조정했죠. 이게 몇 개월이에요? 거의 1년 가까이를 조정하고 나서 어제 신고가를 넘어갔죠. 자, 이렇게 들고 갈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팔아서 조정하면 안 간다고 잘라버리고, 뭐 했다고 잘라버리고. 참, 오늘도 또 올라가네. 전문가님, 여기서 샀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저더 사지요? 더 사. 그랬더니, 아직 갈길 머니까 더 사. 그랬더니, 아이, 저 비중이 많아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랬더니, 부담스럽다. 그랬더니, 신고 깔래니까, 아, 그냥 그때 전문가님 사라 그럴 때 살걸. 사람의 마음이 이러는 거예요. 사라 그럴 때 살걸. 아, 그게 부담스러워서 안 샀더니 저게 진짜 신고가를 가버리네. 아, 진짜 속상해, 이럴 때는. 야, 사마콘다에서 이제 9만 원이 넘었으니 저걸 어떡하냐. 1400% 넘어서 지금 이게 사보지도 못하고, 이게, 예? 사보지도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는 거다, 쳐다만. 야,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동우님 괜찮아요? 예, 들고 있는데, 저기, 예? 로보스타 안 간다고 비중 많아서 100% 넘어가면, 뭐, 예, 어떡한다고 그랬죠? 소주 한잔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100% 넘어갔는지 모르겠네. 거의 다간것 같은데, 그죠? 늦게 여기서 사셔갖고, 그죠? 모르겠네요. 100% 나갔나요? 100% 안 나간 것 같고. 잘 들고 가는 거죠, 뭐. 얼마였어요? 아주 잘 가요. 아직 85%뿐이 안 나갔네. 75%. 그럼 여기서 또 사서. 예, 어쨌든, 그죠? 안 파는 거지. 뭐 팔아요. 그냥 들고 가면. 예, 빨리 100%가 넘어야 쇠주를 먹든지 뭘 먹을 거 아니에요? 예,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자, 어쨌든, 종목을 잘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죠. 그죠? 시장이 폭락해도 뭐 걱정했어요. 무료방송에서 준 무림 피해만 잘 들고 갔어도 제가. 아, 주도주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걸 다 그저 잘라먹고 못 가서 댕강 잘라먹고 또 떨어지니까,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다 폭락해서 이제 끝날 것 같았는데 또 들고 가는데 또 들고 가. 아, 우리 회원들은 다 사서 그냥 들고 가고 가만히 있어요. 그죠? 무료방송에서는 여기서 줬잖아요. 수익이 벌써 얼마나 한 거예요. 아니, 시장이 폭락하고 나는 아는 바 없어.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죠? 시장이 폭락해. 여러분들 사라고 그랬더니, 언제 사요? 뭐 깎아주면 사라고 그랬더니, 못 샀죠? 얼마 갔어요, 벌써? 무료방송은 53%. 예? 유료방송은 다이 밑에서 샀으니까. 사서 더 샀죠. 당연히 더 삽니다. 그죠? 92%. 아, 여기서 사또 샀죠. 여기서 산 사람도 어때요? 여기서 산 사람도 몇 프로? 네. 33%. 아, 전문가님, 나또 추가 매수 더 할래요. 여기서 추가 매수요. 알겠습니다. 사세요.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으니까 사세요. 22% 났네. 여러분이 어떻게 주식을 사서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건 안 배우고. 야, 무림이 오늘 나가면 안 되냐? 진짜 한번 볼까요? 제가 주도주로 간다고 신나게 얘기해서 아무도 얘기 안할때 제가 몰아서 주도주 간다. 신대양제지 어떻게 됐나요? 오늘 또 나갔겠지, 뭐. 그죠? 야, 신대양제지 강하게 급하게 올라갑니다. 또 뭐죠? 아세아제지 다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아세아제지 무슨 일이 벌었을까요? 다또 올라갑니다. 그죠? 조정하고 또 가고, 조정하고 또 가고, 조정하고 또 가고, 이러면서요. 근데 여러분만 없잖아. 주도주로 간다. 들고 가라. 그것이 뭐다? 시세의 원리다. 섹터 지수다. 이제 여러분은 섹터 지수를 누구 사야 돼요? 전기, 수소. 수소 전기차를 한꺼번에만 질리지 말고, 깎아줄 때 나눠서 부지런히 모아간다면, 여러분이 뭔 일이 벌어질까요? 깡통으로 갈까요? 돈을 벌까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돈을 잘 버는 기업으로 가고요. 급등 상한가 나오는 종목은 안 사면 돼요. 그죠? 안 사면 돼요. 아, 일진다이아가 무슨 일이 있어요? 예? 그 3년 안에 망할까요? 3년 안에 망하게 생겼어요? 한번 돈을 번호 한번 보죠. 그럼 안 사면, 이거
3년 안에 망하게 생겼어, 이거? 실적이 꾸준한데요? 그 다음에, NK. 이거 한번 보자고요. 다 수소차인데. 자, 얘는 뭐예요? 돈을 못 벌잖아요. 같은 수소차라도. 그럼 안 사면 누구 사야 돼요? 아, 전문가님, 이런 게또 급등 나가잖아요. 상한가요. 급등 상한가래, 뭐. 이런 상한가 나오니까, 아, 이게 맛있잖아요. 그럼 안 사면 되죠. 그럼 여러분이 누굴 사요? 아, 일진당에서 천천히 가면 되잖아요. 천천히 가니까 어떻게 돼요? 200몇% 잘라먹고, 천천히 가, 또 나가네? 그 천천히 들고 가면 진짜, 이게 돈이 되는 건데, 빨리 가는 것만 먹으려고 하다가 깡통 나는 거예요. 자, 노래 한번 듣고요. 또 나가서. 어우,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어. 야, 할게 많은데, 참. 자, 네 번째 나가기 전에 다못 따겠네요. 자, 주도주가 장기 투자 성패를 좌우한다. 가기 전에 노래 듣고 갑니다.